블록체인 하도 많이 하잖아요. 네. 특구 때문에. 제주도 그 특구와 제주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를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제가 제주도를 뭐 기사에도 몇 번 썼는데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시겠지만 정부의 스탠스나 이런 게 변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노력은 하지만 제가 뭐 아시겠지만 그 청와대 청원도 올리고 했거든요. 참여자가 2천 몇백 명밖에 안 돼 되게 우울하긴 했지만 막 그런 것도 올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시대의 흐름과 뭐 저 세계적인 변화 여러 가지에 따르는 것 같고요. 정부의 가이드라인, 그다음 지방 정부의 의지 하에서 이 일이 진행되는 건데 지방 정부의 의지로만 치면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제주도가 탁월한 걸 가지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관련된 분들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아요. 원희룡 지사님은 그 국회의원일 때 금융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블록체인이 금융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 만한 건지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이 있으세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제주 특구 해달라고 11월인가에 보고하고 나서 어디를 오셨냐. 아이콘을 직접 보겠다고 방문을 하셨어요. 얘네가 정말 기술 기반의 회사인지를 제대로 보겠다고. 제주도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은 노희섭 국장님이 맡고 계시고 미래전략과는 한영수 과장님이 맡고 계시고 그 아래 팀들이 있는데 이 모든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두 개방형 공무원이에요. 노희섭 국장님은 카카오 개발자였어요. 그 전에 OKCashback 개발도 했었고 빅데이터 개발 전문가예요. 블록체인에 대한 기반 기술을 알고 있어요. 한영수 과장님도 실제로 IT 컨설팅 회사를 다니시던 분이라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해가 되는 거고 이분들이 이해가 되니까 원지사님 처음 얼마나 놀렸겠어요. 좀 제발 좀 아시라고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온라인이 완전히 돼 있고 원희룡 이사님도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 늘공에게 맡겨서는 될 수 없는 일이고 개방직 공무원들에게 개방직 조직을 줘서 해야겠다. 다만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거죠. 원지사님 와서 아까 이건 금융의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고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허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싸울 수는 없다. 중앙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야만 되는 거지만 제주도에 내려와서 블록체인 사업하겠다면 지방정부로서 우리는 막지 않고 최대한 우대하겠다. 금융의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법인에서는 암호화폐를 바꿔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싱가포르나 스위스에 가는 거예요. 왜냐?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자국의 화폐로 바꾸는 일을 업무 중에 하나로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금융위에서 여전히 막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그 일을 해야 은행의 범주 안에 암호화폐에 환전 업무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 제주도밖에 없다. 제주도는 제주은행을 휘하에 두고 있고 특별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조지사의 의지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물론 기조가 바뀌고 나면 그 일을 제주은행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내려간 거예요. 그 이후로 뭐 1도 진전이 없죠.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이해하는 분들과 얘기하는 것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주일에 유일 한 번씩 계속 내려가서 계속 미팅하고 만나고 하고 제주의 일사가 돼가고 있는 그러네요. 거죠. 특구에 대한 진행은 제가 알기로는 중기부소관이에요. 1000억 정도 자금이 준비됐고 17개의 무슨 블록체인 특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특구가 있는데 제주도는 그거 중에 첫 번째로 올릴 게 블록체인. 부산도 올릴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판단은 제주와 부산에 동시에 아마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해 줄 걸로 알고 있고요. 특구는 원래는 규제를 타파해 준다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규제 중에 저희 같은 개별 사업자가 풀어달라는 규제가 있으면 그걸 신속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단 여기까지는 다 너무 좋았는데 최근의 기조 중에 하나 문제는 금융적 부분에 있어서는 풀어주기가 어려울 수 있다. 당분간 저희 같은 개별 기업들이 관심 갖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까 규제를 이게 제일 큰 이유고 또 하나는 재정 지원이 있어요. 진행을 해서 제주도에 위블락 아시아 법인을 세우고 ICX 300만 개를 후원 받았습니다. 빗썸의 법인 계좌는 암호화폐끼리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원화로 거래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ICX를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원화에 가까운 거는 코인이나 이더리움이죠. 빗썸 저희 법인 계좌에서 고팍스 법인 계좌로 보낼 거예요. 고팍스 법인 계좌는 원화로 바꾸는 걸 해줘요.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다시 원화로 바꿔서 쓰게 되는데 그럼 고팍스에서 그냥 하시면 아쉽게도 고팍스의 ICX가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 더 명확히 설명을 하고 아예 컨펌을 받아서 그러면 세무관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지를 가이드를 주시면 거기 맞춰서 하고 싶습니다를 제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가안은 그렇게 됐고 근데 이건 역시나 금융적인 부분이어서 답 자체를 줄 수가 없다. 그러니 다른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겠습니까? 100번 했는데 늘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것까지 준비됐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사업을 제주도 기반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